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7,800명에 대해 사전 통보 등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40개 전국 의대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 계획인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여야 대표들은 본격적인 유세 지원에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청주 지역 공략에 나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죠. 서울 영등포 갑 지역을 방문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사라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큰 승리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자, 시끌시끌한 여야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사령탑들은 이제 현장에서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현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네. 오늘 10시 30분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한동훈 위원장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민생 경제 현안을 들어보는데요. 어제 천안중앙시장에 이어서 연이틀 충청도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겁니다. 이후에는 서원대 학생 간담회 그리고 육아맘 간담회를 잇따라 갔습니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청주 4개 지역구에서 모두 패배를 했고요. 2022년 재보궐에서는 청주 상당구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전지를 돌면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아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더 유명하죠. 곽상원 후보를 지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영등포 갑에서 최연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영등포를 찾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한 명 한 명을 찾는 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험지를 다시 돌면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제 먼저 찾았던 천안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선거 국면이 되면서 지역을 다니기 시작한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이곳 천안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왜 충남 천안을 선택했는지. 결국 충남은 그리고 천안은 치우치지 않은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고 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해 주시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저희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네, 쭉 보셨는데 이종훈 실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천안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했는데 네, 예. 일단 충청도가 뭐 캐스팅 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패 가늠하는, 승패 그렇죠. 결정하는.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간 이유가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도 역대 선거를 보면 어느 지역으로 완전히 몰려서 투표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적절히 안배가 되는데 워낙에 21대 총선을 기억하시면 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영남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참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충청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대5라든지 5대3이라든지 남도와 북도 가 적절히 또 배합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지역까지도 뺏긴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 강원과 충청의 어떤 민심이 중원에서 굉장히 전체 어떤 판세를 가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므로 네.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또 충청도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저렇게 연 이틀 계속 충청도에서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3전 전패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네네. 지역인데 천안은 그렇죠. 만해가 예, 천안 가능할까요? 만해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어쨌든 충청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빼앗겼던 지역들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내부의 어떤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학생들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데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가 좀 안 되고 있다. 뭐 청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외연 확장 확실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으리라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세대들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념에 치우친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정당이 내주느냐 그것에 따라 또 투표를 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좀 젊은 층을 찾아서 또 구애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젊은 세대들이 저런 이야기만 듣고 바로 표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들 본다면 물론 앞으로의 결과까지 다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로서는 사실 뭐 중진 의원들의 불패 신화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냉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신인 발굴이라든지 또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 위원장으로 등판할 때만 하더라도 뭐 세대 교체라든지 인물 교체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얼마나 인물 교체가 있었고 특히나 세대 교체가 있었나라고 한다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은 층이나 또는 신인들에게 얼만큼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평가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자,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만나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위입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하는 종로를 찾았는데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조금만 더 여기 좁아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만하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옆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그리고 딸 오랜만에 만나셨고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목소리 높인 모습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설전 새로운 미래 전략기획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후보 지원 첫 행선지를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나섰습니다. 네.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전통적인 정치 1번지로서의 종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지역구로 갖고 있지 않은 서울에 매단되는 지역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로구고요. 그다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최재형 현 의원이 예. 지금 다시 공천을 받은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았듯이 각 당에서는 먼저 자기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가장 의미도 있으면서 약점인 곳을 꼽아보자면. 그리고 일정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나 종로 같은 경우는 곽상원 의원이 상당히 많이 마음이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뭐 전현희 위원장도 종로를 간다고 했다가 뭐 다시 나오고 그냥 이광재 의원도 그랬죠. 종로를 간다고 했다가 나오고 예. 그러면 종로를 정말 수년째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던 곽상원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다잡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서울의 민심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지역구가 없는 지역구를 찾다 보니 종로를 찾았던 것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라면
조금은 늦은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2, 3주 전부터 지역을 돌면서 지금 이런 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늦게나마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해석해 주셨고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노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습니다. 종로가. 노무현 정신도 많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종로 하면 정치 1번지이면서 노무현 정신의 또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신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정당의 또 기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발맞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좀 내부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이 상대적으로 좀 시끄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 자체가 저는 혁신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공천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도 하나로 꼽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공천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도 특혜나 프리미엄 없이 국민들의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공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끄러운 이런 혁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다면 단합의 시간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도부로서는 혁신과 단합이라는 이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단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행보의 큰 주제는 결국 당내 통합과 단합을 향한 행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갈등 봉합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가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여야의 대표들이죠. 입씨름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거듭 공세를 좀 펴고 있고 토론 제안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좀 반응을 보였는데 두 사람 목소리 연이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대화가 먼저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건 다 맞출 테니까 하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총선을 앞두고 토론 제안을 어디서 했냐면 방송국에서 했어요. 네, 방송사 들이죠. 방송국들이 양당에 했습니다. 양당에 대표들끼리 나와서 1대1로 토론을 하자. 이건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그 당의 공약이라든지 또는 그 당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제안을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나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자신이 이 1대1로 뭐 야당 대표와 토론을 하는 것이 자신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의제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총선은 어쨌든 야당의 입장 아닙니까? 소수당이고 이쪽이 거대당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사실 좀 딴 얘기라고 저는 여겨져요.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를 한다? 그거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대답은 가능해요. 지금 토론할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당대당이 또 당대표가 토론한 경우가 없다. 뭐 정책의장이 토론을 하든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개별적인 그런 후보들끼리 네. 토론을 해야 된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그런데 토론을 하자라는 방송국의 제안을 대통령과 대화가 먼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소 엉뚱한 대답.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야당의 프레임, 그러니까 여당의 프레임이 뭐냐면은 한동훈과 그다음에 상대하는 게 이재명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전략 때문에 좀 다소 엉뚱하더라도 지금 인파이터를 아웃복싱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은 뭐 물어보신 게 많은데 그걸 다 대답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이 드러날 거다 이런 거 이렇게 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토론을 피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를 좀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상대를 지정해서 대척점으로 삼을 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도 달라지기 때문일 텐데요. 뭐 일 예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본인이 출마하는 화성을 지역구에 와서 출마하고 토론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토론하자고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제안을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토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뭐 민생 회복이나 또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대결에 있어서 과연 그 토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에 대한 좀 근본적인 회의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을 토론에서 좀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총선의 큰 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을 야당은 총선의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대1로 토론하는 뭐 그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야당의 총선 전략과도 크게 맞지는 않겠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동훈 실장님 일단은 네. 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괜찮아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명들이 지금 나하고 그러면 토론하자 이런 역제안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지금 양당 대표를 지금 초대해서 1대1로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 당의 뭐 대변인이든 아니면 정청래 최고위원이든 방송국에 좀 애원을 하시는 게 아유 자기랑 대표랑 하겠다라고 대표한테 할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체급이 다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시 봉황 불역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죠?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봉황이 아니거든요. 봉황을 놓쳤어요. 그러면 닭보다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한번 대선에 나왔다고 해서 뭐 봉황의 어떤 그런 체급이라고 자꾸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제 주장은 이겁니다. 방송국의 어떤 토론 제의니까 방송국에 제의를 하시던가 방송국이다 되고 거절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설주환 실장님 언젠가는 뭐 두 사람의 한번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좀 기대감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젠가 한번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또 이뤄진다면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오갔으면 좋겠다, 오갈 것 같다 보십니까? 지금 아마 뭐 두 분이 정치적인 여정을 잘 앞으로 항해를 해 가신다면 네. 뭐 우리가 3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선에서요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도 각 당의 어찌 보면 대선 주자로 꼽혀야지만 가능한 네.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두 분이서 할 수 있을까? 아예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한 분 탈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니까. 아니, 가까운 시기에는 없으리라고 보시네요. 없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대선 공식 토론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하기 전에 일방적인 예상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토론 잘할 거야 이랬는데 네. 실제 들어가면 이 형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언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발언 기회라든지 이런 형식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자유토론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뭐 모르쇠로 대답해버린다든지 약간 그 인신공격한다든지 이래버리기 때문에 뭐 두 분의 토론이 정말 자유롭게 되지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까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나왔지만은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방송국에서 어찌 보면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토론을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저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좋았다. 누가 봐도 정책적인 토론이었고 여야의 각 당의 대표가 나와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네. 저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이 끝나고라도 뭐 총선이 끝나면 또 만날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좀 뭐 총선 전이라도 어떤 정책적인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이 네. 토론 제안도 그렇고요. 일단은 네. 최근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화법이 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보니까 뭐 틱톡 화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직설적인 화법이라는 측면 외에도 좀 뭐 보수당 대표로서 좀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맞서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언제나 태도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인의 완전히 교과서적인 어떤 문법을 따르겠다라고 여겼어요. 이 정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은 간결해야 된다 메시지가 그리고 반복해야 된다. 닉슨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천만 번을 더 똑같이 되풀이 돼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된다. 이를테면 문재인 그럼 누가 뭐가 떠오릅니까? 인간, 사람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상징어가 딱 될 수 있게끔 반복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라라는 게 정치학에서의 기본인데 수사의 기본인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묻는 것 출근길 그런 그 질문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중간에 당직자가 계속 아유 이제 됐습니다 하더라도 질문을 계속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대답을 하면서 보시면 매일 반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해서 네. 상징하고 은유하고 하는 것들을 딱 잡아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워딩에 대해서 아이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든다라는 네. 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 당의 지도부들이 한 두 달, 세 달간에 한 번 정도 겪는 그런 그 말실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말실수 예를 들어서 이현희 혁신위원장도 그 한 번 네. 말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물론 뭐 비판적인 어떤 태도 문제도 물론 계속 제기를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화법이다라고 봅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마다 딱 핵심만 잡아서 들어가는 네. 그런 여당의 최전선의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종곤 실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또 신속하게 그리고 빠르고 또 때로는 날카롭게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 받는데요. 이런 어떤 대응 태도가 지지층에게는 확실히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지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중도층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지 이 부분은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 국민들에게 뭐 어떤 비전이라든지 예. 미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중도층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지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민생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정말 비싼 이 시대에 과연 정치인들끼리 입씨름하는 것 그렇게 좋은 점수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 것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책임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제 선거운동 현장에서 목소리 모처럼 높였던 이재명 대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민주당의 또 하나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권향엽 전 비서관을 민주당이 전략공천에서 이것도 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권향엽 후보 사실 좀 낯선 인물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지난 1일 밤 민주당의 심야 최고위에서 전남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하고요. 권 후보를 공천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구가 유일합니다. 네. 권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이곳에 있던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가 됐고요. 서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하위 20%도 아니고 돈봉투 등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왜 권 후보를 공천했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권 후보는 김혜경 여사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라면서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도 없고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기 때문에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쫙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급급한황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들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심야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있었고 뭐 친명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견 냈다고 하거든요. 이거 사안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워낙 또 예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바로 사천이다, 뭐 사천 논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공천 대신 그 권양엽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당에 있을 때 알고 계셨던 분인데요. 여성국장도 지냈고 디지털 미디어 국장까지도 지냈고 네. 20년 이상 당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천 논란이 있을 법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인사 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인물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공천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원 당규상에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당 내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맞아서 이번에 공천이 된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무슨 사적 인연으로 인한 사천 논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또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반론은 말씀하셨고 설주한 위원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 그 팬카페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납득하지 못할 만한 어떤 공천이었다.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 외부자고 전부 다 당 내라든지 당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인지도도 충분하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월등하다라고 하면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이분이 공천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뭐 실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권양엽 씨가 보니까 뭐 저도 이제 후속 보도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은 지역에서의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어떤 지표 등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 정도의 어떤 경쟁력인데 저런 후보를 그냥 경선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으로 줘버린다. 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방법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렇다 그냥 아무런 경선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가 갑자기 전략 여성 전략 특구로 정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항상 당내에서 누군가를 딱 찍어두고 공천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민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앙 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후보를 그냥 전략 공천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역민들에 대한 그 이 무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예.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 지역이 지금 민주당 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 지역에서 굉장히 경쟁력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인가 하고 좀 의문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실장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지지자들 카페에서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눈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지금 기소까지 있었잖아요. 김혜경 씨의 비서라고 이야기하는 배소연 씨가 기소가 되고 공범이고 이런 연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법화였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가 나와서 사과도 하고 이런 장면들 속에서 대선이 망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선을 망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사천이라는 김혜경 씨의 뭐 보좌를 했다라는 부실장 얘기가 딱 예. 나오자마자 아이고 이건 그때와 연관이 돼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뭐 불거진 공천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명 행사란 말이 나오며 반발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죠.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그래서 어제 무소속으로 경기 부천 의뢰 출마한 5선의 서른 의원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서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서른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0년간 몸담은 민주당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당선되고 네. 민주당의 복당해서 진짜 민주당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병 어떠십니까? 사실 어제 제가 저이 동작동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이 계시는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묘소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치 환상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나타나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오죽 내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죽 싸우기 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40년 동안 제가 민주당을 했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정말 좀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진짜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민주당을 바로잡을 사람은 저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반드시 나서서 바로잡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싸워서 이겨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번 총선 결과를 매우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예.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안 좋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는 혼자서 지금 뭐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결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상의하는 형식으로 경선도 한다고 하는 것지만은 그건 뭐 빗발이는 거고 그냥 다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제일 피해가 갈 텐데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이 좋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신이 가장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점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본인 자신도 당선을 장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시스템 공천에 어떤 사천 아니냐 이런 건 주장을 좀 취지에 말씀하셨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총선 상황 실장이죠. 김민석 의원은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뭐 김민석 의원 본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 옆에 있으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겠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본인도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총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중에서도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이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뭐 김민석 의원은 이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 얘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속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은 경선에 처해졌거나 이미 그 감점은 받도록 결정된 의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대응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당에 남아서 남기로 잔류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당에 남아서 훈리를 도모하겠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복당해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의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그 전략이 이런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저는 제 지역에 있는 그 이 부천 을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덟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탈당은 나 혼자 할 테니까 시도의원 여러분 절대 탈당하지 마라. 다 현직에 그냥 있어라. 예. 나는 언젠간 내가 승리해서 다시 복당한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탈당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개념하고 비슷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임종석 실장도 지금 당이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망가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당내에서 이제 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누군가 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이 임종석 실장이 적임자가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당내에 남아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 안에서 또는 당 밖에서 이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100석 이하로 떨어져도 안 나갈 사람이에요. 버틸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가칭이죠. 민주연합으로 선거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고 또 이들과 좀 교감은 좀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저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쪽과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번 상황에서 무도하게 당한 의원들 이분들이 아직은 탈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저도 당해봤으니까 아는데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잠기 마음의 갈등을 겪고 하다가 결국은 탈당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탈당 자체가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탈당 결심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 새로운 미래 측과 홍영표 의원과 저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결정이 되면 합류할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문 발차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뭐 많게는 뭐 10명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고 최소한 한 6, 7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7명. 예. 예. 조금 전에 공천 배제했던 홍영표 의원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홍영표 의원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연대 논의 좀 이어가고 계십니까?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고 그 저 김종민 의원 등등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당내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탈당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 내리라고 좀 보십니까? 그건 내일 아마 저 홍영표 의원이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이요? 그걸 지켜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영표 의원하고는 지금까지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겠지만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쭉 비장 각오를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살아 돌아와야 게 우선이자 좀 전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죠. 어제 출마 선언에서 여러 공약 밝히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각오 한번 총선 임한 각오 한번 밝혀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금 부천 이 을 지역에서 가오야는 은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12년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천 시민으로부터.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는 작업을 지금 못하고 나갈 상황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저는 다시 출마를 해서 꼭 부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작업들을 정리를 하고 정치를 마감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라든지 또 중동 역세권 재개발 등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상동 이 호수공원에 GTX B 노선에 뭐 변전소를 짓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건 뭐 철회를 시켜야 되죠.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마무리하게끔 부천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예. 충실히 할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른 무소속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서른 의원과 잠시 얘기 나눠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 얘기 거기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장가 기자, 여러 추측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당 잔류 두고요. 어제 아침에 SNS 통해서 탈당 아닌 잔류 택했는데 뭐 이런 선택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선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천 배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친문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당권을 노릴만 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전현희 후보가 임 전 실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처럼 지도부에서도 이 명문 충돌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 위해 일단 이 자리를 제안하면서 탈당을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초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새로운 미래 측으로 무게추가 기울다가 다시 당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임 전 실장 그리고 아쉬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임 실장님 먼저 약간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최종에 관해서는 임 실장이 먼저 약한 것이 맞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쭉 들으셨는데 임 전 실장이 어떤 미래 선택 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 한번 나누기 전에 새로운 미래로 임 전 실장이 갈 수도 있을 뻔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미래 전략기획실장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설주한 실장님. 네.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사람인데 연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임 전 실장한테 약간 서운함을 내비쳤는데 새로운 미래 측 어떻습니까 입장이? 뭐 이게 외부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보고 있는 것과는 좀 달리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 않다. 예, 뭐 왜 그러냐면 그 동안의 통합과 결별이라는 거 어찌 보면 개혁신당과의 어떤 그 통합과 결별 과정에서 받은 충격이 더 커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통 본인의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시간 안에도 정말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참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뭐 100% 온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당에서도 이렇게 뭐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된 어떤 진로를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더 컸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정치인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공천이라든지 민심 위반된 것들을 누군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싸워 나가자 아니면 이러한 진짜 민주당, 과거에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사라진 진짜 민주당을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뭐 이낙연 대표로서는 뭐 합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과 앞으로 있을 서른, 그다음에 홍영표 네. 의원들과의 어떤 연대를 모색해 가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이 정도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임 전 실장의 SNS 이미지에다가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뭐 선 총선 지원 후에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 분석이 일단 반은 맞고 반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이번에 지원해서 민주당 내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결단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당 내에서도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뭐 총선 이후에 뭐 후위를 도모하고 뭐 당권을 도전한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총선의 결과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당에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의미도 없고 사실은 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당에 남아서 정권 심판론에 합류하시겠다는 저 결단을 저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당내 단합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결단만으로도 당원들의 평가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 실장 한번 스토리를 보면은 원칙과 상식 탈당 당시 윤영찬 의원은 끝까지 말린 사람이 임전 실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좀 반대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누가 좀 말렸느냐 여기 좀 관심이 좀 쏠리는 상황인데 이종훈 실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남아서 친문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네. 반면에 네. 이번에 움직이지 못해서 네. 네. 구심점 역할을 잃은 것도 아니냐 이런 네. 두 의견들이 상충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께서 잘 표현하셨듯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지금 우리는 추정만 해요. 왜 추정만 하냐면 임 실장이 한 사나흘 동안 보여준 건 한 줄 SNS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중심을 잡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추측을 하는 와중에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야 중심을 잡고 주관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거기에 실망을 갖게 하고 하면서도 본인은 사진 한번 바꾸고 딱 한 줄씩 그렇게 그냥 예측만 하게 만드는 그런 한 줄의 정치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저는 그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이 되려면 자기의 스토리를 공유해서 모든 사람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행적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공관위에서 나의 지역구 성동을 지역구를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자신의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구심점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역구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억울하게 힘들게 정말 공천 배제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해야지 구심점이 되는 거지 끝까지 내 아니만 돌보고 내 지역구만 돌보고 나의 어떤 그런 그 이 지역구만 예를 들어서 3일날 광주에 가서 그 광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렇게 그 간보다가 그냥 아이고 여기가 안 되겠다라고 돌아와서 바꾼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아 이번에 한 행동으로서 도리어 구심점이 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걸 행보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셨고요. 자,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임 전 실장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옵니다. 유세를 좀 도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 친명 인사가요. 과거 8년 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했던 역할 이 얘기를 꺼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더컷 유세단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승리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원 유세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춤도 췄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네, 8년 전에 본인이 당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설주한 실장님, 일단 찐명으로 불리는 김지호 전 부실장이 임 전 실장한테 덕컷 유세단장으로 총선 승리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8년 전 정청래 의원처럼 유세에 좀
나설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런 글 김지영 부실장이 전 부실장이 올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이건 당한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측에서 봤었을 때 이걸 정말 선당우사 해달라는 것으로 보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건 오히려 조롱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너 우리가 이렇게 너 나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 네가 무릎 꿇었으니까 너 가서 빨리 춤이나 추고 앞에서 유세하면서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거는 거죠. 이번 총선 승리 안 좋으면 그래 임종석 전 실장 너가 당신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결정을 당의 결정을 수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롱성에 가까운 어떤 뭐 더 큰 유세단으로서 해달라. 이건 이 아까도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시피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당신 떨어졌으니까 더 큰 유세단이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정말 마지막 애우마저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한 저는 입맛만 남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어제 역할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뭐 서울 지역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좀 역할을 맡기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 전 실장이 여러 의견 구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 문 전 대통령도 만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장관 기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시사했는데 어제 문 전 대통령 실제로 만났습니다. 어떤 메시지 내놨나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입니다. 홍영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이라면서 탈당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이에 대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척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탈당 기자회견 할 것 같다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홍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어제 만났을 때 홍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직접 메시지라기보다는 홍영표 의원이 이제 전한 메시지이기 따르면입니다. 때문에 그렇죠. 따르면이기 때문에 그 취지라든지 그 발언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말 자체의 뜻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내 또 정치적인 어른으로서 당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하시거나 직접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어른 그리고 대선배로서 여러 가지 당의 상황에 대한 조언 정도는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이 원칙적인 부분 그리고 당내에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라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내일 탈당하는데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가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쭉 입장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할 테니까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국 신당 얘기를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 그제죠. 공식 창당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할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연대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장가 기자,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예. 11시 30분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이거 유튜브로 저희가 라이브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그간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꾸준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달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야권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좀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 의석이 늘어나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은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야권 내 의석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조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그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쭉 보면 겉으로는 좀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 예전 사태 때문에 좀 조국 대표가 좀 거리를 두었고 조국 대표도 총선 이후에 합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떤 여론을 의식할 텐데 한 걸 텐데 일단 만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예방하러 가는데요. 조국의 조국 혁신당은 창당한 대표로서 예방을 하니까 예. 당연히 만나고 오늘은 예의상의 어떤 그런 만남으로 보여지고요. 속내가 복잡한 건 민주당일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조국의 강 얘기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조국의 강 이미 건넜다면서 사과했다면서 이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 두 번째는 이미 여러 제 집단과 여러 제 정당들과 손을 합쳐서 2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굉장히 고민스러울 지점일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총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 5개월간 남 씨와 전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남 씨는 사기 공범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동안 자신도 속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지난 1월 SNS를 통해 수사 결과로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남 씨 측은 전총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윤희 씨가 법적인 명예를 회복하게 됐지만요.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돼버린 만큼 심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네요.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 속 환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병원인데요. 일반인에겐 낯설 수 있지만 중증 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도 지난해 12월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됐죠.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라는 이국종 병원장의 지침에 따라 국군 대전병원은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의료 대란을 대비해 전국 15개 군병원 중 12개 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한 바가 있는데요. 민간병원에서 거절당한 환자들이 군병원을 찾으면서 어제 기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125명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단된 환자의 발목 수술에 성공하는 등 군 의료진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감사함을 넘어서 존경심마저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